쉴새 없이 활시위를 당기는 동포 학생들. 신중한 표정이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. 이런 학생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지켜보며 동작을 잡아주는 사람.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신궁 김순영 선수와 함께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딴 윤영숙 씨입니다. 양궁 가다가 애들이 자세가 안 되고 그러면은 제가 조금 연습용 활로 한 번씩 이렇게 추라해줘요. 그래가지고 지금 너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라. 그 정도는 하는데. 윤 씨는 양궁 코치를 은퇴하고 지난 2000년 미국으로 온 뒤 활을 잡지 않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. 하지만 그를 알아본 주변 동포들은 평범한 주부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양궁 금메달리스트의 빛나는 실력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. 양궁 애를 코치하는 거는 한 지금 3, 4년 됐어요. 한국에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 그냥 그런 거 해주면서 이게 그냥 제 마음으로는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애들 이렇게 해주고 또 애들이 잘 따라오고. 엘리트 체육인 배양이 목적인 한국 스포츠계와 달리 미국은 양궁을 배우는 이유도 다릅니다. 수강생 개개인에 맞춘 윤 씨의 교수법은 입소문이 났는데요. 가르침의 현장에는 동포는 물론 현지인까지 50여 명이 언제나 함께합니다. 빨리 배우는 게 아니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배우는 것 같아서 그게 좋고 올림픽에 1등 하고 싶어요. 저희가 이제 학생마다 거기에 맞춰서 다 해주는 거예요. 진짜 이제 올림픽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 스케줄을 조절을 해가지고 또 어떤 자세 또 교정하는 애들은 또 거기에 또 맞게 하고 집중력 강화하는 애들도 있어요. 나날이 발전하는 제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발견한다는 윤 씨. 이제 남은 꿈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일입니다. 메달 딸 때가 가슴이 찡하죠. 제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딴 거 그 이상이라고 그래야 되나? 어린애들은요, 스펀지 같아요. 그냥 싹 스며들듯이 물이. 그러니까는 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재밌어요, 가르치는 게요. 애틀랜타에서 YTN 월드 안미양입니다.